미안해. 얘들아,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은 되게 중요하지. 사실 개념이 많이 들어있어서. 일단 문제풀이 하기 전에 평행사변형도 개념을 좀 먼저 해야 될것 같아. 평행사변형 물론 뭐 정의가 어떻다, 성질이 어떻다,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아니, 굉장히 중요하지, 사실. 얘들아, 평행사변형 정의가 뭐지? 평행사변형의 정의. 평행사변형의 뜻? 얘기하는 거야, 뜻. 뭐죠? 대변의 길이가? 그거는 성질이야, 그지?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야,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뭐 정의가 어떻고 성질이 어떻고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평행사변형의 뜻은 두 쌍의, 그래, 마주보는 그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 다음 평행사변형이 이제 성질이 있는 거야.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질 첫 번째로 또 뭐가 있지? 평행사변형 성질 중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 두 쌍의 그 대변에,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대변에 길이가 같다. 맞죠? 두 번째, 어떠 같아? 맞아. 대각의 크기가 같다. 세 번째, 뭐가 있지? 맞아? 그럼 합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랑 여기랑 각의 크기가 같겠네. 그리고 이 삼각형이랑 역삼각형이랑 합동이니까 이 각도랑 이 각도도 같아. 마찬가지로 이 각도랑 이 각도도 같은 거야, 역삼각형끼리. 그러면은 여기 x, 여기 x면은 어? 이거 엇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평행하지. 마찬가지로 여기 네모, 네모니까 엇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평행하지. 그럼 두 사이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다섯 개가 있거든? 근데 이 조건 중에 네 개는 얘랑 똑같아. 뭔 얘기냐면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은 지금 왼쪽에 적은 건 얘들아 평행사변형이라면은 이런 걸 만족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내가 오른쪽에 적어주는 건 얘를 만족하면 너 평행사변형이라 할 수 있어, 이런 필요한 조건들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럼 지금 이 친구는 평행사변형이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기도 하고, 반대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은 평행사변형이라 얘기할 수도 있는 거 맞지? 수학에서는 A면 B고 B면 A이다 이런 애를 보고 공치 관계에 있다고 얘기해. 얘는 좀 불필요한 거야. 알았어? 더 수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하거든? 동치라는 건 둘이 그냥 같은 말이라는 뜻이야. 아무튼 수학에서 사실 얘들아 동치관계인 거를 생각보다 많이 안 배워. 근데 중학생 때 배우는 대부분 도형 성질들은 다 동치야. 수학에서 A면 B고 B면 A다 이게 진짜 몇 개 없어. 되게 귀한 거야. 엄청 정말 극소수에서만 나타나는 건데 중학생 때 배우는 대부분은 다 동치관계라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계속 나오는 거야, 얘네가. 엄청 강력한 애들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거 네 개는 그대로 쓴다 그랬잖아. 뭔 소리야? 대변의 길이가 같은. 세 번째는 대각의 크기가 같은. 그 다음 대각선 서로가 서로를 이은 부분. 그 다음 마지막이 누구냐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거. 자, 하나씩 좀 설명하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 오케이? 그럼 얘 보고 평행사변형이라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있어. 얘가 평행사변형 뜻이니까. 그치? 1번은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인 건 아까 쌤이 증명했지. 그 다음 얘도 할까? 대각의 크기가 같아. 어떤 사각형이 있거든?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얘 평행사변형인 줄 몰라. 이게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평행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야. 이렇게. 그치? 근데 얘 보고 평행사변형이라 할 수 있을까? 이거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증명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증명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너네가 야, 너희들 시험 문제 보면은 얘 평행사변형이에요 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너희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이거 보고서 얘가 직사각형이겠네, 얘가 마름모겠네, 얘 평행사변형이겠네 너희가 따져줘야 되잖아. 그 따져주는 과정이라고 얘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증명을 다 할 수 있어야 돼. 말이 증명이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럼 한 명씩 물어볼까? 홍서아, 얘 평행사변형이라 할 수 있겠니? 사실 있어. 그럼 왜 평행사변형이라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좀 말하기 쉽게 A, B, C, D 이렇게 좀 정해줄게. 자, 얘기 한번 해볼래? 천천히 생각해도 돼. 너희들도 다 생각해봐. 형석이가 대답 못하면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알겠는 사람 손. 그럼 알겠다. 나 대답할 수 있겠다 손.
괜찮아. 유정은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냥 이러면 돼. 나였으면 됐을 것 같아, 쌤이었으면. 지금 얘들아, 동그라미 두 개랑 X 두 개 더하면 몇 도지? 360도지. 그럼 동그라미 하나랑 X 하나 더하면 몇 도? 180도잖아. 그럼 내가 여기 이렇게 연장해주면 여기 X니까 여기더러 뭐라 할 수 있어? 동그라미. 그럼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지? AD랑 BC랑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어? 평행하다 얘기할 수 있지. 왜? 억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맞죠? 이거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하면 되지. 이렇게 연장선 그려서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X잖아. 그럼 얘도 억각인 거 맞지? 그 말은 억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도 평행해. 그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함으로 얘 평행사변형 맞아. 맞지? 3번이 증명이 된 거야.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4번.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건 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각형이 있어. 얘도 내가 지금 계속 증명하려고 일부러 평행사변형처럼 그리는 건데 평행사변형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그때 여러분들 대각선이 있어. 마찬가지로 대각선이 있어. 그때 이렇게 반반, 그다음 이렇게 반반이야. 이때 이 삼각 아니 이 사각형으로 너 평행사변형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오케이. 자 이거 증명한 사람 칭찬공권 다섯 개 준다. 나와서 해봐. 나와서 칭찬공권 다섯 개 줄게. 아니 나와서 하면 또 더 못하겠지? 그러면 좀 이렇게 할까? 말하기 쉽게? 말로 할까 말로? C야 여기 교점 5라고 합시다. 우리 창구 할 수 있겠어? 한번 생각해봐. 생각하는 동안 느는 거야 사실 이거. 이걸 너네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평행사변형 문제 막힘없이 풀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얘 평행사변형이에요 광고하면서 나오겠어. 아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 한 첫 번째 페이지쯤 나오려나? 대부분 문제는 또 그렇지 않으니까. 얘 저 외심이에요? 저 내심이에요? 이렇게 안 하는 거. 어? 유정이 할 수 있겠어? 그 A, O, B랑 D, O, C랑 각기 같고 서로 다른 그 길이가 반반이니까 합동이니까. 어 그치. 어 너무 좋은데? 얘랑 얘랑 합동인 걸 알아냈어. 왜냐면은 여기가 맞곡지각으로 갔고 여기 동그라미, 여기 땡땡 해가지고 줄이 SAS 합동인 거 맞지, 얘들아? 그치? 어, 그 상태에서 그래서 AB랑 CD랑 길이 그치,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같은 걸 우리가 또 알아냈어. 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두 삼각형도 나머지 두 삼각형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은 데니까 그럼 다시 이제 누구로? 2번으로 올라가서 평행사변형이네 할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유정이가 한 거에서 선생님은 근데 이게 틀린 증명이 아니야. 굉장히 잘한 거고 쌤은 합동이니까 아 그럼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겠네.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겠네. 그럼 또 억각 억각 해가지고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억각이면은 얘랑 얘랑 이제 평행한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서 각도 갔다 갔다 해서 억각 억각 하면은 평행 평행해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잘한 거야. 근데 이것도 전혀 틀린 증명 아니고 100점짜리 증명. 잘했어. 다섯 개 준다. 알았지? 너무 잘했어. 그래서 얘 알겠죠? 계속 그리고 증명해주는 이유는 계속 해봐야 너네가 기억에도 오래 남거든?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구단을 우리가 외운다는 느낌이 안 든다고. 사실 지금 안 그래? 막 3구 27 이런 거를 달달 외운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 되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 우리가. 평행사변형 성질도 그렇게 좀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당연해야 돼. 그럼 당연한 거 아닌가? 그 다음 이 친구가 중요해. 얘가 뭔 얘기냐면 얘들아 사각형이 또 있다.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평행하고 마침 또 길이도 같아. 이것만 충족해도 너 평행사변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왜일까? 얘도 한번 일단 혹시 모르니까 대답할 수 있으니까 ABC 일단 해놓고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얘가 왜 평행사변형인가? 그럼 어떤 조건 만족시켜주면 좋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돼.
뭔지 알지 그래도. 네. 근데 성질까지 이제 좀 깊게 배우는 것도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맞아? 어? 배운 적 있나? 아니요. 어. 어때?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이번에 시험도 잘 봤잖아. 아니야. 혹시라도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럴 수도 있잖아. 길이가 안 같을 수도 있어. 근데 하필 그 두 개 길이가 딱 같아지면 어? 너 평행사변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원래 우리가 한 쌍의 대변만 평행인 삼각형을 보고 뭐라고 하지? 사다리꼴?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하죠. 사다리꼴은 이 길이가 다를 수도 있거든. 근데 사다리꼴 중에서도 그 평행한 한 쌍 길이가 딱 같잖아? 그럼 무조건 이게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얘기지. 왜? 뭐 선생님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이 뒤로 말해볼 수 있는 사람. 그래 민영아 어떻게 해줄까? B 뒤에 선을 하나 더 긋고. 어 B 뒤에 선을 하나 더 긋고 싶어? 그래 이 다음 교점을 오라고. 교점을 오라고 할 거야. 그 다음 A, D, 오랑. A, D, 오랑. C, D, 오랑. 그치 여기랑 여기랑은 같아. 왜냐면 처음에 얘랑 얘랑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업가고 맞지? 어 그 다음 D, A, 오랑. D, A, 오랑. 얘랑 B, C, 오랑. A, O, D랑 B, O, C를 서로 화물편을 맞춰서 삼각형으로 만들어 보면은 EX랑 이 동그라미가 180도니까 X랑 동그라미가 90도라고. 어, 잠깐만 쌤이 여기서 붙였어. 여기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얘기하는 거야? 네. 두 개를 붙일 거야? 네. 어떻게 붙일 거야? 여기랑 여기랑 공통이니까 같게 붙여줄 거야?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줄 거야? 이렇게? 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잘 봐. 선생님이 맞게 하면 봐줘. 얘를 여기 길이가 아 근데 길이가 같은 줄은 모르는데 아직? 아 네 약간 거의 완성된 증명이긴 한데 얘 옮겨주면 이런 식으로 붙긴 할 거야. 근데 붙일 때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 얘기해줘야 돼. 그걸 먼저. 근데 같아. 민영이가 말한 대로 하면 같을 수밖에 없어. 왜? 여기랑 여기는 처음에 길이 같다고 했지. 그럼 민영이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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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각도 같다며. 맞아?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뭐야? 어떤 각도 이제? AS. 맞아, ASA 합동이야, 맞지? 각도 두 개랑 변화가 같은 거니까. 좋아. 그래서 이제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붙여줄 거야? 이렇게 붙이는 거 맞아, 근데? 이영아? 어, 그래. 그래서 일단 여기가 X고. 여기가 다시 O,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민영아 혹시 이 다음에 뭔지 알아? 붙인 다음에 더 할 수 있겠어? 뭔가 예상했던 데랑 좀 다르게 움직였어? 사실 거의 다 있고 사실 여기서 좀 그거 하면 돼. 사실 여기서 민영이 말대로 지금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 X, X 해가지고 둘이 합동인 거 보였잖아. 그럼 그냥 이래도 괜찮아.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단 얘기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단 얘기잖아. 그럼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 있는 것 하니까 얘 평행사변형이야. 이래도 괜찮고. 맞지? 아니면 뭐 이래도 되지 않나? 어? 이렇게 말고 다르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아 처음부터 근데 대각선을 이러지 말고 이래도 됐었다. 얘도 뭐 나쁘지 않은 증명이야. 잘했어.
세이머스를 이겼을 것 같아. 대각선 그린 다음에 얘들아 여기 처음에 평행이니까 여기 X라 그러면 여기도 X지.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벌써 합동 맞아? 왜냐면 지금 주황색은 공통이고 이 길이 처음에 같다고 했고 사이값 같으니까 SAS 합동인 거 맞지? 그 말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 두 쌍의 대변이 평행, 아, 두 쌍의 그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거잖아. 그럼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성질로 또 올라가니까. 맞아? 괜찮아? 아무튼 뭐 증명은 원래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조건도 굉장히 다양하게 주니까. 핵심은 너네가 할 수 있으면 돼. 그래야 평행사변형 정복할 수 있어. 진짜로. 아무리 문제 어렵게 나와도 결국 똑같아. 평행사변형 이러면 거의 뭐 거의 한 건데 일단 하나씩 좀 볼까 얘들아? 좀 잠시만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됐고 대각선 성질 됐고 대는 조건 됐고 나누어 진행 경우 아 얘들아 그 43페이지로 와자 우리. 43페이지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 평행사변형과 넓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가 뭐 하나의 뭐 달라 뭐 하나의 유형 뭐 이런 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당연한 거거든. 일단은 이거 먼저 한번 대답해 볼까 얘들아. 봐봐. 삼각형이 있어. 이 삼각형 넓이 있지. 전체 넓이. 이 전체 넓이를 선생님이 한 36 정도로 잡을게. 36. 여기까지 괜찮죠? 그때 이 밑변의 길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8 4 만약에 이렇게 했어. 알겠죠? 뭐 굳이 이럴 필요 없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딱 쪼갰을 때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넓이가 얼마일까? 24? 여기 있는 그런 나머지 12일이려나? 왜 그렇게 생각했어, 민영아? 8이랑 4랑 더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누고 거기에 높이를 구하면 36이니까. 아, 그래서 이제 높이를 구한 거구나? 그럼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 높이를 안 구하고도 24랑 12인 거 알 수 있니, 혹시? 왜지? 어쨌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높이가 어때 둘이? 같지? 그럼 넓이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 밑변의 길이밖에 없어. 그럼 밑변의 길이가 지금 8대 4, 즉 2대 1이니까 넓이도 자연스럽게 2대 1인 거 맞지? 그치? 괜찮니? 그래서 이게 돼.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볼게. 뭘 물어볼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 평행사변형 있잖아. 얘 넓이를 40이라고 할게. 자, 이제 하나씩 대답해줘. 얘들아, 내가 이거 대각선 딱 하나 그으면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넓이 얼마일까, 각각? 20. 얘도 20이고, 얘도 20이라고 생각해? 왜? 뭐 합동이니까. 왜냐면 내가 처음에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한 거고 맞아? 그럼 뭐 이 각도랑 이 각도는 당연히 같을 거야, 억각으로. 이 각도랑 이 각도도 당연히 같을 거야, 억각으로. 얘는 분통이니까 뭐 ASA 합동 해도 되고 아니면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랑 얘랑 길이 같고 대각의 크기가 같아서 SAS 합동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 분통이니까 SSS 해도 괜찮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무조건 합동이야. 그러니까 20인 것까진 괜찮다고. 그쵸? 그때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거지. 뭐? 대각선이 하나 더 들어가. 이런 식으로. 그때 여러분들 이 삼각형 있지? 얘 넓이가 얼마일까? 10? 왜 그렇게 생각해? 반으로 쪼갰으니까. 근데 얘랑 똑같은 삼각형은 아닌데? 합동 아닐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좀 마른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평행사변형이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길쭉하내면은 얘랑 똑같은 삼각형은 아니거든. 합동은 아니거든. 아 물론 얘랑
얘랑은 합동이라고 할 수 있긴 해. 근데 얘랑 얘랑 넓이가 사실 반반인 건 맞아.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섞어서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아? 삼각형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 높이가 같다면 밑변의 길이 비율이 넓이에 영향을 주는 거 맞지? 근데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한다 했지? 이등분?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으니까 내가 이쪽이지. 이쪽만 보면은 여기를 내가 밑변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둘이 합동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도 둘이 뭐는 같아? 넓이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각각이 얼마? 10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 응. 이런 거 배우는 거야. 평행사변형과 넓이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그리고 유형 10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얘도 이건 계속 쓸 것 같으니까 얘는 좀 안 지울게 얘들아. 얘는 계속 쓸 것 같아서. 또 평행사변형 넓이에 대한 성질인데 혹시 이거 위에 증명이 있나? 없다. 다행이다. 얘들아 한 2점 찍을까? 애매하게 평행사변형 위에 아무 점이나 꼭 찍어. 그때 내 꼭지점에서 이렇게 딱 이어줬을 때 막 얘랑 얘랑 넓이 같고 얘랑 얘랑 넓이 같고 이런 건 아니야.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뭐가 같냐면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한다면 동그라미끼리 더한 거랑 X끼리 더한 거랑 넓이가 같아. 증명한 사람 얘도 다섯 개 줄게. 아까 대답한 사람들은 아무튼 이따 나와. 쌤이 대답한 거 다 쳐서 줄 테니까 본인이 각자 세. 내가 대답한 거 같아. 그럼 한 만큼 줄게. 자, 어때? 넓이가 같아, 얘네가. 넓이가. 심지어 우리 창고는 내가 수업을 때 해줬어. 근데 아마 창고는 맞지. 쌤이 사실 증명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아예 없었을걸? 거의 2-2 하면서. 2-2가 되게 중요해, 얘들아. 2-2가. 맨날 얘기하지만 중3, 고1 올라가도 이거 복습이 잘 안 돼. 아주 가끔씩 나와서. 지금 중3 애들도 엄청 애먹고 있거든. 짠. 혹시 힌트를 줄까? 알고 어때? 이 녀석. 야, 이거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증명 정도는 해야지, 이 녀석아. 괜찮아, 근데 창문 잘하고 있어. 아니, 이거 사실 스포하면은 사실 다 누워여서 그냥 내가 할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얘들아, 이 점 있잖아. 이 점을 지나는. 그리고 얘랑 평행한 선 하나를 그어주는 거야. 혹시 이 뒤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내가 인정해 줄게. 조용하네. 이 뒤로 할 수 있는 사람. 유정아, 근데 한 번 본 적 있니? 이런 거? 막 배울 때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또 증명해 주실 거거든. 물론 아닌 선생님들도 많긴 한데. 어때? 유정아? 모르겠어? 민영아, 너 민영이 입학했을 때 테스트 봤었지? 아니요. 테스트 안 봤어? 무슨 문제 같은 거 풀지 않았어? 문제는 풀었는데. 맞아. 문제 푼 거. 쌤이 그거 봤었는데, 민영이. 생각이 말랑말랑하길래. 얘, 어떻게 하냐면은, 얘들아, 이거 똑같이 한 번 더 그으면 돼, 이렇게. 여기랑 평행하게. 좀 그림이 살짝 잘못됐네. 그럼 이 뒤로는 맞니? 이대로는 잘 보여? 뭐가 보이냐면은 내가 방금 여기랑 평행하게 그은 거고 여기랑 평행하게 그은 거잖아. 그럼 혹시 이거 평행사변형 맞아? 왜냐면 방금 평행하게 그었고 평행하게 그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평행사변형이 좀 내가 방금 그린 두 선 때문에 총 몇 개가 생겨 이렇게? 네 개 생기는 거 맞지?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전에 했어. 대각선을 싹 그으면 넓이가 반반 된다 그랬지.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넓이랑 이넓이랑 같은 거 맞아? 그쵸? 이넓이랑 이넓이랑 같은 것도 맞아? 평행사변형 반반이니까 얘랑 얘랑도 반반. 그럼 얘랑 얘랑도 반반인 거 맞지? 아니?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건 이거 아니야 사실? 이넓이랑 이넓이 더한 거, 즉 동그라미 X 별 네모 하나씩 더한 거랑. 어, 당연히 같네. 맞아? 증명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증명까지 막 기억하거나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기억에 좀 오래 남으면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꼭 풀어. 알겠지? 정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성질을 몰라서 못 푼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딨냐. 공부를 했는데 성질이 가물가물해. 그건 좀 아니잖아. 왜냐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는데. 뭔 말인지 알죠? 좋아요. 다음. 와 진짜 이거 그 유형 11번에 있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그 어 좀 상황별로 좀 잘 나와서 이거 하나만 좀 해볼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 증명만 조금 쭉 다 하면은 오늘 개념 설명은 끝날 것 같아. 사실 이게 거의 다야 이제. 자 그 너희들 유형 너희들로 치면 유형 12번에 있는 건가? 있을 때 어? 어 맞아 맞아. 그 다음 수선의 말 그리고 여기 이어줘 쓱쓱. 그때 여러분들 지금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 있잖아 얘 평행사변형이거든? 이것도 증명하면 다 소개 줄게. 오늘은 증명하는 거에 다 뿌린다. 오늘 물론 정규 수업은 아니지만 여기는 뭐 E, 여기는 H 뭐 이렇게 할게. 여기가 E야? 여기는 H? 괜찮죠? 그때 안에 박혀있는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야. 이걸 증명하면 돼.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일 때 얘가 딱 평행사변형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보여줘도 너네가 아까 우리가 계속 적어놓은 이 조건들 있지? 이 조건들의 충돌, 그러니까 충당하는지, 조건이 충당하는지 확인하고 아 그럼 얘 평행사변형 맞겠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형 소리 할 수 있겠어? 그 형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평행사변형이 맞아. 하얀색이 얘들아 내 이걸 말하는 혹시 어 AEH가 AEH가 90도면 그치 여기가 이제 90도니까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90도니까 CH가 90도. 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90도인 거니까 EH가 공통이고 어 얘는 공통이고 A랑 CH랑 길이가 같아서 어? 그럼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은 건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 거지? 어 평행사면 반을 나눠 아 근데 맞아 원래 처음부터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저러 해가지고 딱 하는 게 원래 제일 맞긴 맞는데 원래 여러분들 증명을 할 때 있잖아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저러해서 저러저러해서 딱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왠지 이럴 것 같은데 어 왜 그럴까? 아 이러려면 사실 이거였네. 아 이것도 왜 만족하지? 아 이거였네. 그래서 정리해서 위에서부터 주르륵 쓰는 경우가 많아. 근데 형섭이한테도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아 왠지 괜찮은 것 같아 방향이.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걸 일단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얘를 설명해 주려면 또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하냐는 얘기지 선생님 말에는. 어때 형섭이 할 수 있어? 형섭이가 하던 거니까 한번 물어볼게 형섭이한테. 참고할 수 있겠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창구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 보여줄 거야? 저 그 저 B, D 성분이 평행사변형인데 그었으면 저 삼각형 ABD랑 CBD랑 넓이가 같을 거고 그러면 BD는 같은 밑변으로 생각해. 어 그래서 높이로서 같다. 어 너무 괜찮다. 좋아. 그래서 높이로서 같고 또 E하고 CE를 연결해 줌으로써 또 HA가 또 높이와 저 옆에 같은 길이로 그어서 저 ACH는 평행선이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고? 네. 왜 같아 얘는? 그 E하고 H하고 그 중점? 중점에서 같은 길이에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을 것이다 이렇게? 뭐 이런 거야? 거의 다 맞는데 사실 맞아? 형사가 네가 하는 대로 하면 끝난 거 아닌가 이제? 맞죠 사실? 뭔 얘기냐면 그래도 너희들 대답한 학생들 다 줄게 알아서 여기랑 여기랑 길이 같은 걸 보였으니까 결국에 여기 공통이지? 90도고 이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얘랑 얘랑 SAS 합동이야 맞아? SAS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이 맞다 알겠어? 뭐 꼭 이 상황뿐만 아니어도 괜찮고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있어 하나만 더 해볼까 우리? 뭐 이 문제 안에 있는 걸로 좀 할까? 어 뭐 얘 괜찮네 얘도 그 250번에 있는 건데 사실 이게 250번 지금 대답을 하는 사람은 250번을 뭐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본인이 증명을 하신 거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얘들아 A, B, C, D 뼈대에 있는 커다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 맞아 얘들아 A, B, C, D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이야 그때 어떤 애냐면은 대각선이 이렇게 있거든 대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각선 한쪽에서 이 같은 길이만큼 똑댔어 똑댔을 때 얘가 평행사변형이냐고 얘 좀 쉽다 어때? 유정아 할 수 있겠어? 우리 민혁이? 근데 민혁이가 손 들었으니까 민혁이가 대답해 볼까? 어떻게 해줄까? 여기 뭐 점을 좀 찍어줘야겠네 쌤이 여기 E 여기 O 여기 F 그래서 AC가 평행사변형 대각선이니까 AO랑 OC랑 같고 원래 같았어요 얘는 좋아 그리고 B 아니 EO랑 FO도 똑같고 왜 같지? 그 BO에서 B1을 뺀 거랑 아 그치 여기랑 여기가 원래 같은데 평행사변형이어서 원래 여기랑 여기가 같은데 같은 양만큼 뺐으니까 여기도 같은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 같지? 네 좋아 또 그리고 AO, F랑 EO, C랑 각이 같으니 막꼭지 각이어서 각이 같으니까 AO, F랑 EO, C가 합동이고 똑같이 AO, E랑 FO, C가 합동이니까 그래서 이제 합동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이렇게 마무리 지은 거구나 맞니? 네 잘했어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냥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빨간 색깔 사각형 그럼 봐봐 대각선 보면 반반 맞지? 그러면은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 이등분하니까 걔도 평행사변형이야 하고 끝내도 괜찮다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래 잘했어 근데 민혁이 증명이 틀린 게 아니야 잘했어 어떻게든지 간에 증명 잘했고 좋아요 우리 연습을 조금 한 것 같은데 문제를 좀 풀어보자 얘들아 알겠어? 좀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그 유형별로 첫 번째 문제씩 풀까? 첫 번째 문제? 알겠죠? 첫 번째 문제씩 풀고 시간이 남으면 오늘은 조금만 더 풀고 가자 얘들아 평행사변형이